공무원과 정보투자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차량의 10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연료 사정이 매우 안 좋은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사재기 하지 말고 서로 전략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.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휘발유 소비 증가율은 세계 제1위로서 연간 20%씩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급격한 차량 증가에 따른 에너지의 과소비를 막고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열흘에 하루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어떨까요?